자, 이 사이에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일생토록 우리 저 안진걸 소장님에 대해서는 칭찬만 했지 한 번도 비난이나 욕을 한 적이 없어요. 예, 안진걸 소장님. 예, 아니 왜 그러냐면은 저기 최근에 김한매가 네. 내가 뭐 안진걸 소장님을 욕했다는 식으로 어디 그 얘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전 전혀 그런 바 없습니다. 아. 아니 가끔 우리 목사님이 저를 좀 욕 좀 하면 어땠습니까? 아니 그, 그런 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적도 그래. 없으시겠지만 설령 좀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의 애정과 배려 네. 또 제가 잘 되라고 하는 그런 맹모 삼천지의 마음으로 네. 안진걸 소장님 약간 텔레토비 햇님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머리를 어제 이제 동네 장업자들은 어렵기 때문에 억지로 머리를 좀 깎았습니다. 너무 밝아요.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뭔가 자료 많이 갖고 왔어요. 피켓맨. 아니, 피켓과 또 자료를 잠깐 가져오셨는데 네. 국정감사 들어오는 국회의원인 줄 알았어요. 아니, 뭐, 지금 국정감사 국회의원들하고 계속 교감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지금 보니까 양평 그 남양평 휴게소 기지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쳐들어왔더라고요. 생방송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진거리 형님이 손발을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빌리지 말고 네. 본인이 직접 국회에 들어가서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너무 안타깝고 어쨌든 그 여러분 이거 분명히 우리 가르마를 좀 탈 필요가 있는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슈를 최초로 제기했고 결국 원희룡으로 하여금 백지화 말을 하게 만든 첫 그 포문을 쏘신 분이 바로 안진걸 소장님입니다. 아, 안진걸 소장님 없었으면은 이 이슈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걸 좀 여러분들이 네. 알아주셔야 됩니다. 정확히 5월 중순 어느 날 양평군청 전직 공무원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자기가 4년 동안 정동근 전 군수님 모시고 일을 했는데 민주당 그렇게 피눈물 나게 노력을 해서 겨우 정말 십수년간 추진하던 거 서울 그 양서면 두물머리 6번 국도 찍고 서울 양양 서울 춘천 국도 연결하는 거 통과돼서 여당 야당 뭐 진보 중도 보수할 것 없이 막 전부 다 잘했다고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정권 바뀌고 군수 바뀌자마자 노선이 5월 달에 올해 갑자기 날벼락이 강상면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보를 하고 급단식에 그 양서면에 사는 분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갔을 때 조감도 같은 것까지 그려놓고 고속도로 이제 뚫린다 강동 송파에서 강남에서 20분이면 온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건강에 안 좋아서 그 일대로 이사로 왔는데 그거 믿고 이사 온 거예요. 뭐 투기 목적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이 꽤 많대요. 양서면 부근으로 서울 강남이 이제 20분이면 뚫리니까 그분들은 얼마나 날벼락이 있어요. 그게 윤석열이 당선되고 군수가 국힘당으로 바뀐 것. 그 하나 때문에 갑자기 그래 된 거니까. 그래서 5월 22일 날 서울의 소리가 인터넷으로 제일 먼저 보도를 해요. 아~ 제가 막 여기저기 김영 목사님이랑 저랑 있는 방에도 막 올렸더니 네. 서울의 소리 그 우리 같이 하는 분이 인터넷에서 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강득구원이랑 임세은 소장이랑 안진걸 TV, 임세은 식당 TV에서 우리들끼리 먼저 방송을 한번 해보고 반응을 보고. 임세은 식당 TV. 네, 같이 임세은 식당 TV, 안진걸 TV, 강득구 TV 막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6월, 그러다가, 이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6월 5일 날 오마이TV 나와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그때부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마이TV에서 단독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득구원이 그걸 받아가지고 6월 27일 날, 그 한 달을 또 조사를 한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신중하게. 기자회견하고 6월 28일 날 김두관 의원이 문제 제기를 상임위 3면서 그래, 이렇게 이슈가 된 7월 거죠. 초에 원희룡이가 아, 네. 이거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구나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미쳐버린 백지화를 거죠. 해버린 네. 거죠. 그러면서 이슈가 이렇게 이제 커졌는데 이번에 이제 국감에서 원희룡 장관 태도 완전히 180도 바뀌었잖아요. 네. 완전히 거의 방어를 포기한 듯한 뭔가 체념하고 달가는 듯한 저기 도로국장이 발언할 거예요. 저희 시뮬레이션 전문가가 있어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요. 약간 연기하는 것 같던데.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작아요. 이렇게 막. 그전에 어땠어요? 막. 괴담. 큰 소리 치고. 선동 날파리 세력들 내가 가만. 그러니까 이재명 나와라 그래. 막 소리 지르고. 고소하세요. 고소하세요. 그러고. 선산이고 조상묘인데 개발합니까? 막 기자들 소리더라고. 선산하고 조상묘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삼비탈인데 개발합니까? 그보다 더한 산비탈이 다 개발이 이루어졌어요. 수변구역인데 개발합니까? 그러니까
약 공지구도 수면 보호구역이에요. 오늘 완전히 이제 맴물 아마 윤석열 김건희한테 까였다는 이야기였어요. 너가 방어를 잘못해갖고 네. 우리 엿대기 생겼다 지금. 그래서 뿌리 죽었구나. 물통이 튀었다. 그리고 시켜놓고서 책임져라. 시켜놓고. 혼자는 게 하는 거지. 김 이제 윤석 이제 오늘 입장에서는 이번에까지 거짓말하고 소리 지면 자기는 정치생 진짜 끝날 것 같고 같이 감옥 갈 것 같으니까 아예 자기는 모른다 이제 일타강사였잖아요. 자기는 잘 모릅니다. 한번 실무자가 있습니다. 일타강사였지. 예, 용역 저 용역 직원들이 있습니다. 떠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을 빼는 게 네. 명력했습니다. 네, 아니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제보들이 막 여기저기서 검사들 관련한 제보도 나오고 있고, 네. 여러 이제 윤석열 정권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대탈주가 벌어질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벌써 그런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고 있죠. 예, 예를 하나 들면 따끈따끈한으로 어제 국감에서 박주민 의원이 네. 양승규 교수라고 윤석열 네. 이 정치검찰 일당의 옛날 스승님인데. 네. 그 사실 확인서 써줬잖아요. 네. 그걸 공개를 한 거예요. 그 스승님이. 네. 뭔가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에 대한 실망이 크신 것 같아요. 추정컨대. 네. 그래가지고 그 사실 확인서가 그거잖아요. 김종백 씨가 다스 비리 공익제보자 했잖아요. 그치, 그치. 예. 그분이 너무 애 같아하고 공익제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공익제보 하다가 된통 오히려 당할까봐 그냥 이명박 세력이잖아요. 네. 또 현대자동차 연루돼 있잖아요. 국내 최대의 재벌이. 그래서 그 종교인들 통해서 상담을 했는데 그 중에 양승규 교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제자인 서울중앙지검 윤석열한테 전화했더니 아 정의로운 검사라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고발하시면 이건 바로 수사를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뭐 진정을 내든 고발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그거 언론으로 보내라고. 아니 뭐 그걸 그 스승이 사실 확인서를 써줬어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검사가 아닌 거예요. 자, 언론을 보내나 이런 거잖아요. 네. 자기 책임을 떠넘기고, 일. 예민한 사건이니까, 이명박을 수사해야 되니까, 지가 이명박 때 BBK 무죄로 만든 사람인데, 이명박이 제일 쿨해 됐던 사람인데, 그 떠넘기는 거죠, 남한테. 근데 언론에 제보를 했더니, 언론보다 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마치 자기가 정의로운 검사처럼, 부담 없이 언론이 보도 크게 됐으니까, 우리가 수사한다. 이런 술수를 부린 것을, 스승이 어저께 국감장에서 사실 한 점을 쏘자고 박주민 터뜨린 겁니다. 그만 봐도 스승까지도 이 자들한테 등을 돌렸구나라는 걸 추정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이게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네. 일부만 나오는데 우리 김용민 TV에서 크게 봐야 되십니다. 아, 이거 심각하다. 이제 윤석열의 그런 행태도 드러났지만, 그 다음에 스승도 등을 돌린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저번에 공흥지구 때도 네. 사문서 위조로만 경찰이 넘겼는데 검찰이 위계형 공무집행 방해를 추가했거든요. 여주청에서. 네. 그것도 윤석열 한동훈 입장에서는 완전히 당혹스러웠다는 소문이 아니 어떻게 있습니다. 그 검찰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윤석열이가 다 저 장악을 했는데도 일선 검사도 일부가 더 이상 윤석열 한동훈을 따르지 않겠다. 그렇기도 하고 혐의가 너무 명백해서. 혐의가 너무 명백한데 자기 양심에도 찔렸겠죠. 그래서 네. 윤석열이 근무했던 여주지청의 한 검사가, 부장검사가, 유기한 공무집행까지 추가를 시켜버린 겁니다. 아. 그래서 뉴스가 크게 났죠. 이제 네. 사실상 여기저기서 반기를 들고 있다. 네. 보여집니다. 자, 이게 지금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지만 이게 이제 둑이 무너지듯이 봇물 터지듯이 한순간 빵 터지면 그때는 아마 최순실, 그때 국정농단,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때 이상의 네. 뭐 제보와 여러 가지 보도들이 쏟아져 맞습니다. 이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PC값이 오남 예탈 통관 오남보다 김건희안이 네. 좋다고 0.1이 더 높다고 사기를 치고 교통량을 막 뻥을 튀 사업성이 있으려면 1이 넘어야 되죠. 1이 넘어야 되는데 1도 안 되는 0.8밖에 안 되는데 네. 근데 교통량도 강남, 송파, 강동 영향권 시점부는 세상에 천대라고 한 거예요. 천대. 인구가 160만이 모여 있는데 그 서울 양평군도 시작. 근데 양평군은 인구가 12만인데 네. 6천대라고 뻥튀기 한 거예요. 벌써 뭐 송수만 안 하세요. 듣기에도 그만 이해가 바로 돼서 네. 와 막 인구들이 엄청 몰려 사는 데는 하루에 1,000대 늘어나는데 네. 갑자기 양평군 12만 명인데 6,000대가 늘어나는데요. 아. 그렇게 해서 PC를 0.8로 조작을 했는데 그거 검증한 거냐 로드에다 내려가니까 이제 데이터를 못 내놔요. 아직까지 안 내놓고 있거든요. 기자들이 다 내놔 국회의원. 근데 이제 국토부가 너무 쫄리니까 원희룡 국토부가 아 도로 전문가인 도로공사에서도 검증을 다 했다고,
양서면으로 가는 원안보다 이게 더 좋은 아니라 우긴 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공사 국감에서 도로공사 사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당 네. 국회의원들이. 도로공사가 진짜 검증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원래 시나리오 되면, 예, 저희도 검증했는데, 김건희 여사 땅 있는 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도로공사 사장이, 아니요? 저희는 관여한 바가 없는데요? 저희는 그 검증 안 했어요. 국토부가 이야기한 거 들어줬다던데요, 직원들이요? 이렇게 검증해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도훈 사장도 정치검찰 출신이고 국회의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이러다가 네. 검찰 출신으로 이다가 감옥 간다. 그래서 잘못하면 도공까지. 그래서 선 긋는 거구나. 아, 선을 확실히 긋어요. 그리고 이제 한준호원실 발표한 자료 하면 양서면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전에 또 하나의 조사했어요. 사전 타당성 조사. 예타는 올리는 것 자체가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 자체를. 왜냐하면 사전 타당성에서도 또 걸러지는데 도공 자료 딱 보니까 양서면 안은 BC가 1.0이라고 딱 나와 있네. 양서면 예, 원래 안. 원안이 네. 약간 이제 좀 떨어진 완벽하진 않지만 네. 양서 역시 도공도 양서면 쪽으로 조사를 했고 그러니까 더 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지 넘어가니까. 1.2 네. 비용보다 편익이 좋다라고 네. 본인들도 발표한 근데 이걸 도로공사가 숨기고 있었는데 네. 한준호 의원이 또 받아내고 공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정말 이건 제가 뭐 윤석열 정권이나 분노가 너무 커서 과장하는 게 아니라 가끔 우리가 분노가 크면 뭐 오늘 당장 끝장낸다 막 이렇게 가보겠지만 이건 진짜 완전 탄핵감으로 가고 있어요. 방어가 안 되는 거. 다 모든 게 거짓말로 밝혀지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공공지구가 탄핵 일사유,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탄핵 이사유였는데 신양평 휴게소까지 네. 양평에서만 탄핵세가 지금 세 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양평권이 네. 사실 너무 중요한 이슈인데 계속 묻히고 있잖아요. 네. 다른 이슈를 때문에 이거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려면 하도 나쁜 일이 많다 보니까 네. 계속 묻히는데 이번 국감에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가장 국민들의 이슈? 주목을 많이 받았고 많이 이슈가 됐고 근데, 특히 신양평 휴게소권이 네. 또 하나 새로운 게 터졌잖아요. 네. 무려 도로공사가 23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공사가 85%가 다 됐어요. 그러면 전국의 고속도로가 휴게소 210개 정도 돼요. 근데 대부분은 고속도로 100% 투자를 하면 본인들이 직영을 하는 직영을 하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임대를 해가지고 수익을 알아먹는 구조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는 느닷없이 15% 40억을 갑자기 민자를 끌어들여요. 이런 사례가 처음이에요. 특혜인 거죠. 네. 40억 내고 이자들은 15년 사업권을 따는 거예요. 이 고속도로는 근데 또 상행성 하행성이 아니라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상하행선을 모두 먹는 고속도로. 있잖아요. 왜 그 어디야? 옥천 휴게소처럼 경부 고속도로. 예, 맞습니다. 상행선 하행선 다 이제 램프로 네. 들어와 가지고 그렇죠. 한 군데 네. 휴게소로 들어가는 그러면 거. 그러면 매출이 두 배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일반 네. 휴게소에서. 네. 진짜 대형 휴게소들만 그렇게 하는 거. 예, 대형 휴게소들이죠. 요즘 휴게소들 일부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자기들 말대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그리 연결하면 6천 대가 늘어나잖아. 물이 6천 대가 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상행선뿐만 아니라 근데 그 6천 대 본인들이 발표해놓고 거기다 넣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딱 40억 민자 유치한 다음에 15년 사건이면요. 만약에 15년 동안 100억 남겨먹으면 그냥 60억 남겨먹는 거고 200억 남겨먹으면 160억이 남는 거예요. 그럼 그걸 혼자 먹겠어요? 네. 이런 특혜를 입었는데 윤석열 테마 업체잖아요. 이지코프라고 윤석열 네. 동문이면서 동문은 많으니까 저는 동문이면서 테마 업체라는 게 중요해요. 테마주. 네, 대전 테마주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사업에서 매번 도로공사부터 퇴짜 맞은 업체예요. 여섯 건 연속. 실력도 별로 검증이 안 된 거죠.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공지구하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못지않은 비리로 뭔가 네. 거래가 있었을 올해 것이다. 올해 8월 달에 느닷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네. 아 그러면 뭐. 발언 기회 좀 주십시오. 저 죄송한데 댓글에 계속. 발언 기회. 저희에게 미션을 주고 있어요. 자, 안 그러면 이게 멘트 넣기가 소가 중에 바느질하는 느낌이야. 바느질 쉽지 않은 들어가. 와. 우리 좀 이거 이렇게 안, 이거 저 들면 좀 발언 기회 주시는 걸로. 김현미 팀 애청자분들이 몰아치는 걸 좋아하거든요. 싹 몰아치는 걸 제가 지금 잠깐 몰아친 거. 그래서 또 가져갔어. 와. 옛날 나이트클럽에서 이거 등 들듯이 저 발언 기회. 야, 서민 씨가 걱정하셨잖아요. 묻힌다고 양평 고속도로가.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윤석열 입장에서 호재로 덮어야 되는데 지 악재를 지 악재로 덮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해도 안 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벌써 탄핵 사유 왜
거의 뭐 탄핵 사유로 삼을 만한 넘치죠. 것들만 잠깐만 생각해봐도 지금 벌써 이 태블릿 PC건 있죠. 그리고 서울 양평간 태블릿 PC건은 또 근데 대통령 임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또 발뺄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아니야 관계없어. 그 이전에 나쁜 짓도 네. 네. 또 탄핵 사유가 돼요. 그들이 그걸 이제 빌미 삼아서 피해나갈 수가 있다 이거죠. 네. 그다음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네. 있죠. 지금 이슈가 되는 거 있는 것만 따져봐도 숨 쉬면 안 돼요 계속해. 네. 그래서 네가 자꾸 너 숨쉬게 생겼잖아. 네가 들어와가지고 계속해. 그리고 이제 수원지청에 이정섭 검사 건 있거든요. 그쵸. 이것도 윤석열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것도 있고. 언뜻 생각해봐도 김승희도 있고 김승희도 있고요. 네. 자, 그러니까 걱정하자면서도 된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아, 또 뺏겼어. 태강그룹을 태강그룹 이호진을 갑자기 아니 진짜 중요하다니까. 이게 또 안 알려지고 있는데 태광그룹 이호진 이호진을 갑자기 8.15 사면을 시켜줬어요. 근데 그 사람 죄질이 굉장히 나쁘고 뭐 황제 보석 그러니까 기억나세요? 보석으로 나왔는데 막 뭐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막 돌아다니고 폐암인데 담배 피고 걸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사면인데 그걸 사면을 주도한 게 법무부 장관하고 차관이잖아요. 한동훈하고 이노공 법무부 장관. 근데 이노공이 법무부는 세종 출신이거든요. 근데 세종이 태양그룹의 변론을 다 맡아서요. 이호진에 최근에.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노공의 남편이 태양그룹 법무실장이었네. 어? 예, 남편이 송 변호사가 송모 변호사가 그리고 최근에도 태양그룹 고문인데 네. 사면 심사장에 이노공이 딱 앉았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회피를 안 한 거예요. 회피 본인은 회피했다는 식으로 하는데 회피하면 회장이 나가야 되잖아요. 위원회 사퇴를 하거나. 근데 아 이렇게 회피했대요. 아,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 회의에 색상이 있으면서. 말 안 하고 남의 이야기랑 다 들으면 어떻게 되죠? 한동훈 이노공한테 뒤지는 거 아니에요, 잘못. 네. 그렇지, 그렇지. 네. 와, 이게 어떻게 회피입니까? 이게 이번에 국감에서 또 밝혀진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태강그룹의 로비를 받고 또 엄청난 돈을 받기로 하고 네. 법무부 세종 출신의 이노공 법무차관 부부가 한동훈한테 복원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리고 네. 이건 대통령 사면 권한이잖아요. 네. 김태우 사면은 그 사면입니다. 김태우 사면도 불법 사면인데 그리고 경선에 개입해갖고 불법 로비를 만든 거잖아요. 무슨 말이야. 그러다가 또 이호진이를 불법 사면해 준 거죠. 근데 이건 정말 최소 이해충돌에 정경주착 우리 짓다잖아, 짓잖아. 이건 완전히 윤석열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론 때 거세게 수사했던 거잖아요. 정경주착. 딱 걸린 겁니다. 이노공이 사면을 주도한 거. 네. 그리고 그건 한동훈이 주도한 거니까. 네. 제대로 해명을 못해요. 지금 태광그룹 회장이 자택이랑 계열사 압수수색을 그렇죠. 들어왔잖아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어이없는 자를 사면해줬는지 또 제가 또 드러났고 또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그러면 이건 이제 검찰 내에서는 아마 윤석열 한동훈은 압수수색당하면 안 되잖아요. 검찰 내에서 반기를 든 걸로 볼 수 있어요. 아니 저런 천하의 사기꾼 황제 보석으로 우리를 기만한 자를 사면을 시켜줘. 안 그래도 누가 또 수사하고 수사한 게 또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러면 윤석열 한동훈이나 이노공 입장에서는 사면을 수사하면 사면 잘못한 게 드러나 버리잖아요. 네. 요것도 검찰 일선에서 반기를 든 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하셨어.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그 오늘 그 한 몇 달 전에 그 시독한 검찰주의자가 있어요. 네. 이 양반 뭐 당연히 조국 전 장관 사건 때는 뭐 당연히 검찰 편 들었고 진짜 우리가 말하는 검찰 지상주의자야. 그 우리가 저 윤석열이를 검찰 지상주의자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이지. 그런데 그 양반이 몇 달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야 윤석열과 함께 검찰은 이제 문 닫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이게 검찰주의자도 그렇게 보고 있는 판인데 일선 검사들은 우리가 이 시다바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란 네. 말씀 아니겠어요? 사표도 많이 쓴대요. 법률신문에 네. 보면 네. 수십 명이 줄려요. 평검사들도. 저번에 대구지검에 안혜욱 네. 선생님 네. 영장 기각이 있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다... 신청을 했는데 검찰단지에서 그냥 그거를 킬시킨 거야. 네. 법원까지 가지도 네. 않고. 그래서 이거에 빡쳐가지고 그 김건희가 그 대구지검장 대구지검 수뇌부가 네. 폭파돼 버렸어요. 폭파돼 버렸어. 전원 자천. 김건희가 네.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건희 얼마나 빡치겠어. 김건희 빡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폭파된 게 아닌가. 그렇죠. 자천도 되고 사정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중 한 명은 내가 뭔 죄를 졌는지 모르겠다고 사표도 썼어요. 이게 검찰 내에 소문이 안 나 있어요. 검사 집단은 매우 결속되어 있고 네. 검사 동일체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게시판에도 싹 굉장히 많이 그 네네. 검사 게시판 맨날 나오잖아요. 저는 그 검사 게시판 보고서 이번 정권에서 유독 검사들 사표가 많은 걸 보고 정치
하려고 그러나? 약간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일부는 그런 자들도 있을 거예요. 약사 빠르게 윤선한으로 줄 서서. 근데 이번 다수 검사들의 사표는 밖에서 검사를 하면 사람이 쌍욕 돼버리는데. 네. 뭐 이미지가 예전에는 너무 안 존경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도 존경 아니도 약간 두려움도 있었는데 우리 국민이 요즘 두렵지도 않아요. 이런 때려 죽일 정치 검찰놈들아. 네. 니들은 윤석열 한동안 그렇게 만행 저지르는 가만히 있냐? 뭐 쌍욕부터 듣고 이러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돈 행사 갔는데 사돈들도 제 검사를 검사. 검사회가 아니라 검사. 맞아. 검사를 보면 눈빛이 달라졌어. 사람들이 검사만 들으면 우리 국민들이 치가 딸리거든요. 노이로제. 네. 그러니까 줄사표를 낸대요. 네. 그리고 보람도 없겠죠. 우리 가서 네. 존경받 욕만 얻어도 차라리 대형 로펌 가서 돈 많이 받으면서 그냥 변호사 일이냐 하는 게 낫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와중에는 진짜 못된 짓 많이 한 검사들인데 그거 관련해서 그냥 자기 손 털고 나오려고 그 사퇴하는 놈들도 있을 거예요. 도망가려고? 그런 놈들은 빨리빨리 다 탄핵 시켜야 됩니다. 네. 손준성,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정섭 이런 네. 다 탄핵 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 탄핵 시켜야 되고 또 서초동에 어떤 소문이냐면 아직까지 윤석열 한동훈 치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을 법무장관 시키고 이원석 검찰총장 시키면서 그때 밀린 사람들 있죠. 네. 기수가 높거나 아니면 한동훈하고 이원석 같은 정치사단이어도 한동훈이나 이원석이나 뭐가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옷을 벗은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서초동에 개업을 했잖아요. 네. 사건을 싹쓸이한다는 지금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서초동 권력에 예민한 곳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형사사건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민사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 윤석열 한동훈이나 이원석이 법무장관은 검찰청장에서 옷 벗은 사람들 미안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관 비리 전관 특혜를 더 주겠죠. 네. 여러분 전관 예우란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전관 비리 전관 특혜를 네. 더 주지 않겠어요? 야, 저 사람이 우리 때문에 옷을 벗었는데 야야 저 사람이 변론하는 사건은 좀 대박이다. 봐줘라 뭐 이런 수가 있잖아요. 지금 잘 챙겨줘라. 얘기해 주시는데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를 했대요. 특활비랑 업추비 쓰는 거 하도 뭐라 그래서 젊은 검사들이 많이 그만둔다는 개소리를 하더라. 완전 다르게 잘못 해석한 거죠 이거. 그렇죠. 지들 때문에 그만두는 건데 사실 정말 명예를 소중하게 하고 나중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특활비 때문에 그만두겠어. 특활비가 좀 줄어든다고 그만두겠습니까? 그건 예를 들면 업무 추진비를 좀 더 수사에 관련 업무 추진 좀 더 늘려서 더 투명하게 쓰는 방식인데 네.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거 뭐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활비는 그냥 용수준도 없이 네. 마음대로 맞아. 지들끼리 돈봉투 줬잖아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오히려 선거운동하는 고생한 사람들 격려 차원으로 준 것으로 지금 차라리 진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50만 원, 100만 원으로 갑자기 MC 장원 의원이 안 찍은 걸 대표를 찍겠어요. 내가 50만 원 준다고 해서. 장원 의원이 아예 50만 원 뺏지 마. 나 좀 찍어. 홍영표 찍지 말고. 넘어와. 50주면 넘어와. 50만 원은 커녕. 그러면 심지어 이럴 거 아니야. 50만 원 주면. 뭐야, 말을 시켰으면 멘트 들어줬을 거 아니야. 아니, 나 이럴 거 같아. MC 장원 나도 넘겨주는 줄 알고 멘트를 또. 멘트 넘겼어요. 아니, 멘트 안 해요. 왜 삐졌어. 옷을 확 던지면서 네가 가라 너나 먹어라 맞아 아, 지들이 특활비 막 쓰니까 네. 다른 검사들도 그런 줄 아는 거지 그래, 잠깐만 본인들 특활비 돈봉투를 엄청 뿌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원석도 돈봉투를 받은 자입니다 진짜 뻔뻔한 자들 지가 돈봉도 받았으면요 최소한 민원 돈부 사건은 언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 저 약간 안진거 소장님이랑 잘 맞는 거 같아요 잠깐만 아니, 감사합니다. 선이가 깜빡이 키면 다 앞에 내어줘. 내가 깜빡이 키는 거는 뭐 쳐다도 안 보고 앞으로 계속 하면서 다 왜냐면 저는 깜빡이 키고 창문 열고 이러거든요. 야, 선이가 막 깜빡이 키면 바로 비춰주네. 죄송하는 야, 이거 지금 젠더 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 진행자 멘트는 다 받아주고 말이죠. 틈새 다 내주고. 나는 아무리 들어가려고, 근데 계속 자기 얘기해. 내가 깜빡이 계속 넣는데. 야, 은근히 샤라라는 얘기였어. 여러분, 안진건의 이게 진짜 모습입니다. 차별주의자. 성평등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남성들은 너무 많은 차별을 했으니까 각자 차별도 받아들입니다. 김PD님은 지금 잠깐 졸음쉼터에 가 계세요. 포기했어. 오늘은 안진건 형님이 나왔기 때문에 멘트는 양보하는 게 나아요. 이럴 때 뭐 멘트를 뭐 끼어들고 이러는 것 자체가 그냥 무의미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직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진걸 소장님 멘트 사이에 멘트 넣고 진짜 훌륭한 방송인이 되겠습니다. 아무도 못하는 그 일 제가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저한테 기회가 생긴 이상 한번 훅 들어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댓글을 보니까 정치 안 하세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타도에 목숨을 건 사람이 중간에 제도 정치를 들으면 안 되죠. 아~ 저는 아~ 제가 절대로 안 한다는 말을 안 할게요. 절대로 안 한다고 해놓고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또 아니, 저는 내가 그랬어. 절대 내가 출마할 일 없다고 그랬는데 끌려나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상 그랬는데 네, 네.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라는 오만한 표현을 쓰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타도에 선봉했다가 갑자기 네. 제도권 들어갈 수 없잖아요. 제 양심을 하지 않고. 그럼 정권 바뀌면 그때는 하겠다. 그때는 생각은 해볼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이 정권이 타도되기 전까지는 제도권 정치는 들어가지 않겠다. 예. 근데 외부에 있어야 더 잘 싸우는 것 같아요. 사람들 끌어모으고 또 좀 더 과감하게 싸울 수 있죠. 제도권 들어가면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저 국회의원 하려고 했구나. 저는 그런 오해도 받기 싫고. 그러면, 저랑 같이 운동했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비판받는 것도 싫고. 아, 그러면 외부인으로서 계속 존재하면서 그 공, 뭐, 특별한 이슈가, 이벤트가 있을 때, 공정한 젖지로서, 활동하실 수는 있잖아. 공간위원, 4년 전에 공간위원 했었는데, 이동영 작가님이 저를 공간위원 또 추천하는 소문이 있던데, 아이, 또, 추천오면 해가지고, 이른바 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민당 내, 네, 수박들. 이른바 수박이든, 그 다음에 586 중진인데, 가결에 동참한 사람들이나, 그렇지, 그렇지. 누군지 아시지? 친문 중진인데, 가결을 기획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치 하면 안 돼요. 안 되지. 너무나 비열하고 저열할 뿐만 아니라, 근데 그 사람들이 평소에 의정활동도 실제로 열심히 안 합니다. 그 그룹이. 맞아요. 그리고 평소 그런 사람들이 서민 중산층 삶에 관심 없고, 국민의 못지않은 기득권처럼 굽니다. 그리고 당이 주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하잖아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잘. 이미 몸이 쿠키마 되어 있어요. 윤석열화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더 이상 윤석열 쌀 힘이 없다. 네. 정계를 돼야죠. 그럼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라 했고 DJ가 노무현은 반칙과 특권과 특혜 없는 세상과 정치검찰 없는 세상을 바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입만 열면 DJ와 노무현을 존경한대요. 근데 DJ의 100분의 1, 노무현의 100분의 1도 못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한때는 DJ 노무현을 존경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제가 완전히 배부른 돼지가 돼 있고 서민들과 중산층 아픔에도 공감이 안 가고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저는 이제 정계를 떠납니다. 이래 이래서 저는 더 이상 DJ나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정직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엄청난 박수를 받지 않겠습니까? 네. 아름다운 퇴장이 되겠죠. 그리고 사회 원로로서 또는 그분이 무슨 시민 모임에 하든 뭐 노무현 재단 갈 수도 있고 DJ 재단 그런 데서 맹활약 하면 되잖아요. 굳이 배지우차하고 정치를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윤석열하고 싸우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서민 중산층들의 민생고 문제의 해결에 앞장 본인들이 골프 치러 다니고요. 본인들이 밤에 재벌 대기업들 만나고 맞아. 이러고 살아요. 그럼 국힘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국힘화 되어 있고 윤석열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당으로 가버리든지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는 제가 공간위원이 안 돼도 좋은데 네. 저는 이제 민주당 경선 과정 감시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김용민 목사님을 예. 내세워서 김용민 네. 목사님은 예전부터 그 일을 하셨으니까 그 목사니까 그런 일을 하셨잖아. 예전에 네. 또 그 뭐지 공직선거 관리 정치인 네. 선별 프로그램도 한번 했었어.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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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분들 앞세워서 또 이제 변희재 대표님 같은 무서운 분도 앞세워서 정치검찰 감별사 네. 이제 변희재 대표는 수박 감별사는 못하지만 정치검찰과 누가 싸웠나 안 싸웠나 감별을 잘하더라고. 네. 그런 감별사들 앞세워서 이제 아, 그래요.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우리 안진걸 소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그 민주당에서 정치를 할 그 가치가 없는 인간들 배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면 나라 국자의 국회의원인데 그 지역구에 막 안주해서 뭐 언론의 주목 안 받고 그냥 지역구 관리만 잘해가지고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빼지라려고 하는 이런 인간들도 날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참에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 네. 인간도 아니 지금 이 나라가 엉망진창인데 자기 지역구만 관리하고 그러면서 저기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계연대까지 과하면 구의원 나가시면 돼요. 그 좋지. 원래 기초의원들이 그거 하나 하는 거잖아. 기초의원 역할을 지금 표현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기초의원 너무 소중하잖아. 국회의원이 기초의원 역할을 하려면 기초의회 가서 열심히 하셔서 인정받고 구의 의장, 군의 의장 하시면 되잖아요. 그걸로도 사회에 기여하는 길이죠. 근데 국회는 나란 일을 살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나라 망치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온일용 집단하고 싸워야 되고요. 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SNS에 그래도 정치검찰 규탄 몇 마디라도 올라가 한 마디가 없는 국회의원이 수두르세요. 네. 그럼 네. 이건 민주당이나 야당 의원이 아니죠.
야자는 들야자인데 밤야자로 착각하고 당장 자기 배치가 중요하니까 밤마다 기득권들하고 어울리는 역할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 혐오가 자꾸 생기죠. 맞아요. 민주당이면 다를 줄 알았는데 진보정당이면 다를 줄 알았는데 민주당 일각 행태 정의당 일각 행태 때문에 사람들이 정치만 엄청 생긴 거예요. 촛불 집회를 안 나오는 것을 제가 FJ 같은 게 보면요. 촛불 집회나 촛불 행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야, 2016년, 17년에 그렇게 열심히 6달 동안 했는데 빠지면 다녔는데 민주당이 집권한 다음에 뭐가 바뀌었냐. 해봐야 또 민주당이 기득권 세력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난 그래서 안 나간다.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민주당이든 다 석고대지 할 때 내가 나가겠다는 사람을 제가 여러 명 만났다니까요.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제가 전화를 했어요. 대응을 빠짐없이 나오는 분이었거든요. 2016년, 17년인데 하도 한번 전했더니 안진걸 씨한테 전화 올 줄 알았는데 문재인이나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나 다 나는 광화문을 석고대지 나가겠다는 거야. 2017년도에 그 6달 동안 피눈물을 흘렸던 국민들이 바라던 세상 어떻게 된 거냐. 결국 한낱 윤석열 때한테 정권을 뺏겼는데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 관여한 사람들, 개혁제도 못한 사람들 다 와서 석고대지하고 사과하면 그때 나가야 돼요. 근데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건 꼭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럼요. 예. 상징적인 인사들이니까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을 문을 안 열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아. 사실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황이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도 그런 이재명 대표도 그런 분 그런 시민들의 마음에 좀 더 호응도 하고 위로도 하고 민주당이 진짜 바뀌겠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더 내놔야 됩니다. 네, 뭐 이거는 사실의 영역은 아니고 우리 저 안진걸 수사님이 보시기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윤석열이가 김건희의 편익을 지금 보장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모를 리 없을 텐데 그래서 뭐 엉터리였지만은 공직 생활도 했었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거 뒷감당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윤석열도 김건희를 손절하지 않겠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위자료다. 위자료를 준 것이다. 있어요. 아, 미리 선위자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요 표가 표 좀 조금 확대가 될까요? 이제 많이들 보신 표 있잖아요. 하나는 육봉국도 찍고 서울 양양 서울 춘천고속도로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된 곡선이 아주 오만하니 부드럽잖아요. 아도 다들 보셨겠지만 한 번만 더 부각시켜보겠습니다. 요것만 보면 금방 티가 나요. 왼쪽표는 이게 오남이 왼쪽표. 왼쪽표. 자연스럽잖아요. 양세면을 찍고. 그렇지. 그래서 육봉국도의 정체를 해소한 다음에 쭉 연결이 돼서 사실 지금 요즘에 주말이나 휴가철이면요. 서울 춘천 서울 양양 고속도로도 무지하게 막힙니다. 맞아. 어디서 막히냐면은 저쪽 저 설악에서부터 그 화도까지. 춘천에서 난양주 있는 데까지 그 구간이 막혀요. 그러니까 저 노선 목적 자체가 정체 해소잖아요. 그래서 예타 보고서에도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본사분 국가공원만 동서 지축 지선으로 서울 춘천 고속도로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좋아요. 이제 춘천이나 양양 갔다 오신 분들이 돌아올 때 막혀. 그럼 왼쪽으로 싹 빠지면 되잖아요. 그렇지. 서울 이제 강동 송파 쪽으로 가실 분들이나 하남 광주 쪽 그러니까 강북으로 갈 사람 강남으로 갈 사람을 나눠지잖아. 원한 대로 보자면은 양서면 안으로 보자면은 그 분산을 시키는 거야. 교통량이 반으로 이론적으로는 대략 반으로 가야 되잖아요. 물론 저 직진한 분들이 더 많다 하더라도 근데 이것을 김건희 로드로 미려 7km를 내려보냈으니까 이거 보세요. 55%가 노선하니까 7km 내려가니까 서울, 강원, 경기 도민들 모두 느닷없이 김건희 땅 구경하고 가서 김건희 땅 저기 엄청나게 가치를 올려준 다음에 7km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러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체력의 낭비. 이거 약간 강제 패키지 여행 같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 성환아, 표현. 기쁩니다. 이제 이런 무리한을 그래서 이번 국감에 또 일부 언론이 뭐 한방 없었다 계속 한방 없었단 말하는데 이 큰방이 또 있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따지니까 자 용역사 간부가 지가 지 멋대로 노선을 이 노선을 걷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밝혀진 거
그동안에는 50일 만에 나온 줄 알았거든요. 그 네. 이번에 용역사 간부가 2주일도 안 돼서 거의 10여일 만에 자기가 이 노선을 만드는 애대요. 너 그럼 몇 번이나 가봤냐 그러니까 한 번 갔대요. 야, 야 10수년간 양평군 경기도 도로공사 기재부 KDI 국토부 이 모든 기관이 몇십억을 들이고 뭐 몇 년을 들여서 뭐 전문가도 수십 수백 명이 관여되지 않았겠습니까? 겨우 서울 양성을 고속도 통과시켜놨더니 신이야 신이 나타난 거야 도로 신이 10일 만에 딱 한 번 가서 55% 2천억이 늘어나는 공사를 강상면으로 만들었다는 이 사람이 그 사람들마저도 야야 서울 춘천 서울 양양 고속도로까지 연결해야 되는데 뭐가 더 우수해 그러니까 예 그걸 감안하면 오난이 우수하죠. 실토를 했습니다. 네. 이런 게 큰 방이잖아요. 아예 예타 보고서에 서울 양양 서울 춘천 고속도로 연결한다고 돼 있었는데 큰 방이고 그러면 그것을 왜 숨겼냐 그러니까 국토부가 네. 저기 서울 양양이나 서울 춘천 고속도로하고 연결하는 건 고려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개입한 거, 원인을 개입한 거 또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문제의 4장짜리 문서인데요. 여기가 10일 만에 종점 변경했다는 문서거든요. 자, 인수위가 2022년 3월 18일에 출범을 하고 네. 용역사가 3월 29일에 용역을 착수를 해요. 네. 10일 만에. 네. 인수위가 가장 힘이 세던 시절에. 그리고 그 딱 한 번 가고 10일 만에 네. 종점 변경인데 여기에 계획에 종점 변경 계획이 구체적으로 써졌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7월 만에 국토부 모든 문서를 공개했을 때 공개돼서 난리가 났겠죠. 네. 이것을 삭제하고 공개한 게 이번에 확인된 겁니다. 삭제를 했어요. 일부러 4장을. 네. 그래서 왜 삭제했냐? 부적절한 내용이 있으니까 삭제했대요. 다 공개한다는 거. 지들이 보기에 부적절하잖아. 국민이 보기에는 너무 적절한 내용. 그래서 뭐가 부적절한가 봤더니 종점 변경을 10일 만에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제해버린 거예요. 아니, 이거 뭐 1년 넘게 저 조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열흘 만에 바꿔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누구의 영역 기간이 1년이었는데 네. 10일 만에 종점 변경을 검토한다는 걸 써놓고 네. 이게 만약에 문서가 공개되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10일 만에 종점 변경하냐. 그 문서까지 없애버리고. 예, 종점 변경은 마지막쯤에 하는 거거든요. 종합해보고 A안, B안, C안을 형식적으로 검토해본 다음에 이미 예타안이 통과가 됐는데. 네, 통과 됐으니까. 민원 정도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걸 딱 삭제를 한 겁니다. 이게 그 삭제한 네 페이지입니다. 네. 요걸 또 한준호 의원이 밝혀냈어요. 이번에 진짜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지만 이소영 의원님이나 한준호 의원님이나 박상혁 의원님이나 김민기 위원장님이나 그렇게 막 존재감이 엄청났던 의원님들 알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네. 좀 죄송하지만. 아, 이번에 열일 하셨어요. 근데 진짜. 네. 그분들 지금 모르는 국민이 없게 되어버려요. 맞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소영. 네. 한준호 님은 네. 완전 스타 되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이 와요. 저한테. 뭐야 안진골. 니네들 때문에 그 사람들만 떴잖아. 아니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그래서 그럼 저희가 본인이 아니잖아. 이소영... 하지만 열심히 하셔갖고 뜨는 걸 저희들 어떻게 봐봐 난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뜨는 거 봐. 이름 세 글자까지 얘기했는데. 눈빛 줬어. 눈빛 줬어. 호흡은 이미 다 지나갔는데. 이소영 의원님 이번에 잘하셨어요. 국정감사는 잘했다. 맞아. 전 이렇게 얘기하고. 칭찬할 건 그렇죠. 칭찬해야지. 다른 거에 대한 비평은 자유잖아요. 칭찬 건 칭찬해줘야지 의원들이 그래요? 더 열심히 합니다. 국감 이 양평 서울간 고속도로 건에 대해서는 잘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이야기를 이제 김민 목사님이 한 걸 마지막으로 하려면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방이 밝혀졌어요. 이 용역사 간부가 이제 방어가 도저히 안 되니까 마지막에 거짓말 또 해요. 환경성이나 기술성이나 이런 건 다 원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뭐 BC도 그렇고 경제급 분석도 그렇고 다 인정을 하고 근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김건희 안으로 보낸 게 민원이 종점부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인가 그런 거예요. 마을 위에 다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미 다리가 있는데 또 하나의 다리가 붙는 거잖아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교각이 있는데 서울 양평고속도로 교각이 또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너무 많아서 마을 주민들이 두 개 마을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했다. 그래서 옮겼다 그랬거든요. 근데 딱 밝혀졌네. 얼마나 재밌냐면 그 오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건데 지나는 마을이 4개 마을 3,649명이에요. 주민이. 근데 김건희 로드는 50%를 바꾸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노선이 네. 2km가 더 늘어나니까. 다리도 훨씬 많이 져요. 10개의 마을에 18,498명이네. 주민이 마을이 2.5배. 주민이
세 배가 많은 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랄까 광주시 태촌면 주민들이 벌써부터 데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네. 거기를 그렇게 도로를 그러니까 거기는... 그럼 보상 금액도 훨씬 늘어날 거예요. 당연하죠. 공사 그래서 지금 공사 2천 원이면 더 늘어날. 그래서 용역사도 3,500 정도 늘어나는 거, 2,000억이 넘게 늘어나는 거 본인들도 써놨다. 그 사람들 동의를 다 받으려면 공사 착수도 오래 걸리고. 데모 말, 벌써 태촌면 주민 일동은 저희랑 국회에서 기자견 됐어요. 마을과 학교를 관통하고 거기가 광주 태촌면 정말 물이 좋대요. 네. 거기에 교각 여러 개 생긴대요. 네. 더 환경 파괴도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숨기고 마지막에 회심의 카드라고 주민 민원이 많아서라고 거짓말했는데 네. 바로 주말 사이에 민영원들이 무슨 소리냐 예타하는 4개 마을 3,649명 안 지났고 김건희 이 특혜하는 10개 마을에 18,498명이다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 한도 온일용 그다음에 용역사 내세운 국토부의 거짓말 100% 다 거짓말로 수치는 거짓말 못하지 거짓말 못하죠. 그런데 이걸 왜 무리하게 했냐 목사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 거지. 야, 씨 하나하나 한 얘기 넣어가지고 씨, 야, 씨, 꼼수까지. 근데 시장훈이 그래 송소미 아나운서님하고 막 서로 비교 검토하는 건 아닌 거야. 저랑 경쟁하시거든요. 아, 그렇게 만든 게 누군데? 이미 그렇게 만든 게 누군데 형? 이미 독보적인. 연예 스타 MC로 자리를 잡고. 그럼 왜 안진걸 멘트에 한마디도 넣지 못하는데. 되게 옹졸하게 만들고. 제가 곧 술도 사줄 전망인데, 우리 MC 장원님. 그런 얘기 하지 마요, 형. 전에 그 뭐냐, 태우리 PC 관련해서 기자회견하고 밥 먹는데, 희재형이랑 이렇게 갔어. 근데 나는 담배는 핀다고 좀 늦게 들어갔는데, 굉장히 큰 식당이었어요. 룸이 여러 개가 있어서, 조그만 룸이. 근데 나는 가서 이제, 예약이 누구 이름으로 있는지 몰라가지고 혹시 안진걸 이름으로 예약된 방이 있나 없대. 그럼 변희재 이름으로 없대는 거야. 설마. 그래서 난 방이 너무 많아서 찾아서 다 열어볼 수도 없고 전화했는데 안 받는 거야 이 형들도. 그래가지고 난 혼자 그 옆에 다른 식당 가서 밥 먹었어. 그러니까. 아 그런 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 이분이 안 보여갖고 전화를 뒤늦게 했더니 팀이 가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너무 서운한 거야. 신기하려 진짜 씨. 잊혀졌어. 근데 희재 형한테 얘기했더니 변희재 고모님이 그랬더니 우리는 미안해하지 않았대. 이 어린 놈 새끼가 버르장머리 없이 말도 안 하고 집에 갔다. 욕을 하면서 밥을 먹었다는 거. 야, 난 억울하게 혼자 밥 먹고 욕도 먹었어, 형. 두 번 사줘야 돼요. 이번엔 무조건 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무리수를 두고 갑자기 온일용이 백자선언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계속 전화를 받고 메모를 했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증언했잖아요. 네. 대통령이 전화를 받았다. 그러지 않고는 당정협의라고 있는 장관이 딴짓 할 리가 없다. 그리고 나가서 의원들한테 말도 안 하고 노란 메모지를 꺼내서 지금 이 시점부터 고속도로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전면 중단하라 고라고 있습니다. 지 생각이면 전면 중단하겠습니다잖아요. 네. 당정협의가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그 메모지 읽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메모지 이렇게 노란 메모지를 꺼내요. 네. 전면 중단하라고 해놓고 본인도 어색하니까 이렇게 어리둥절한 표지를 꼭 전면하고 말을 더듬고 전면 중단합니다라고 말을 바꾸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옆에 있던 국민의힘들 갑자기 똥심 표정으로 바뀌어요. 당정협의에서 합의 안 한 걸 갑자기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면 중단하라고 말을 더듬음으로써 그러니까 누군가 지시한 것을 읽음으로써 본인이 탈로가 나버렸잖아요. 온일용을 앞세워서 그 짓까지 했는데 여론이 더 악화가 되고 방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렇게 무리수하는 누가 있냐? 이건 부의원인 김건희가 윤석열 몰래 했거나 아니 윤석열한테 너 가만히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온일용이 인수위 기획본부장 지금 국토부 1차관인 김호진이 인수위 관제전 TF 간사 관제전은 또 김건희가 주도했잖아. 네. 그러니까 당연히 특수관계인 국토부 1차관 지금 국토부 2차관인 백원국이 인수위 국토교통분과 위원이었어요. 그림 나오죠. 지금 국토부 3인방이 에이. 다 인수위 출신이고 다 고속도로 변경이나 김건희 관련된 일을 한 사람. 뭐가 있네, 그럼. 그러니까 그때 아마 김건희 최원순이 아주 은밀하게 인수위 때 힘이 제일 세고 감시가 잘 안 돼요. 박지원 원장님 그러더라고. 인수위가 힘은 제일 세고 네. 정식 정부 출범하기 전이잖아요. 장관이나 뭐 이런 게 결정나야 되니까 중대한 결정은 인수위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감시 견제는 절대 안 된대요. 네. 그냥 우리 3월 29일에 여러분 기억나요? 그냥 슬픔에 젖어가지고 예시발 윤석열 어떻게 살아? 아 감사원이 인수위 견제 못합니까? 그렇죠. 감사원도 인수위는 견제 못하죠. 나랏돈이 들어갔는데. 감사원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감사원이 사후 감사를 시키면 사후 감사. 인수가 당시에 못하지. 인수가 감사원장도 선임하고 그런 데 아니에요. 다 밑그림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사도 아무도 인수니까 인수위법은 한번 고치긴 해야 돼. 인수 관련. 인수위 시절에 감시가 이제 너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민주정부 들어서도 제일 세다 그러는 거. 혹시라도 민주정부에서도 이상한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인수위 시절에 나쁜 결정하면 안 되죠. 그건 진짜 우리가 투명한 시스템 만들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3월 29일 날 용역 착수할 때부터 10일 만에 종점 변경을 시도한 거로 봤을 때 그때 김건희 최은순 세력이 윤석열한테 너는 가만히 있어. 우리 땅 지금 너무 힘들잖아. 우리가 땅을 지금 35필지를 사놨는데 지금 몇십 년간 개발을 못해서 힘들었어. 그리고 윤석열도 동의했을 거냐. 장모 땅이나 처가 땅이 아니거든. 지 땅이 15필지가 있거든요. 네. 자기 재산 목록에 올라있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여러분. 자, 그러면 한마디, 한마디만 더. 네, 네. 언제 윤석열 몰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오늘 진짜 또 오늘 완전히 의미심장하게 그 장시호 씨가 막 인스타그램에 한동훈을 위협하는 막 글 막 올리고 그랬잖아요. 네. 태블릿 PC2를 보관한 사람, 실제 주인 보관한 사람, 가져온 사람, 제출한 사람, 진술한 사람, 나만 다 알지, 이런 올려놨거든요. 아, 이건 한동훈 보라고 한 글이지. 그건 한동훈 윤석열 보라는 거잖아요. 네. 니들 나한테 뭐 돈을 넣어주든지 권력을 주든지 아니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변희재를 제거를 하든지. 변희재 제거가 안 되잖아요. 김용민 안 찍는 옆에서 지금 보호라고 했거든요. 또 게다가 또 이준석이가 오늘 그런 말을 했어. 보셨죠? 네. 이준석이도 아니 윤석열 한동훈 매일처럼 죽이겠다 그러고 타도하겠다는 변희재한테는 왜 한마디도 못하고 나만 죽이려고 하냐 뭐 잡혔냐. 너무 웃기잖아. 잡혔지. 잡혔지. 네. 아주 큰 게 잡혔지. 변희재 대표님은 무서운 거지 뭔가. 진짜 이태블리 피시트는 법원 판사가 정말로 네. 장시호의 태블릿 PC2와 관련된 진술을 모두 거짓이라 써놔버렸거든요. 그 이렇게 되면은 저기 변희재가 장시호 때문에 감옥 간 거 아니에요. 네. 장시호 상대로 해서 네. 정말 천문학적인 소송을 걸어도 네. 장시호 찍소리도 못해. 그러니까 장시호가 아니 한동훈 이거 이 상황 보고만 있을 거냐고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시켜가지고 내가 위증을 한 건데 아니 이거 뭐야 나한테 다 뒤집어 쓰라고 지금 하는 거냐 네. 가만 있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인스타그램 올린 다음에 지웠도 그러니까 연락받고 지웠다는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한동훈 쪽에서 너 자꾸 그럴 거니 현대고 선배인데 내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챙겨줄게 챙겨줄게 뭐 이럴 수 있는 좀만 기다려봐 좀 기다려봐. 그럼 내리고 또 올렸다 내리고 이걸 몇 번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준석 대표까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또 굉장히 저희한테 중요한 진술을 해준 게 선거운동 지가 총괄했는데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하는 민원도 없었고 검토도 없었고 논의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진술을 해줬어요. 아마도 인수위 시절에 논의한 것 같다라고 그 진술까지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좀 더 저는 본인 윤석열을 만든 것에 대한 자백 자책을 한다면 좀 더 자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외로 국민의힘이 올해 안에 공중분열이 세게 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올해 안에 끌어내는 게 목표로 하고 있는데 김용민 목사님 두 달 남았는데 뭐 아니니까 안 될 수도 있죠. 네,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다는 거죠. 목표를 세우고 하는 거는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총선 전후에서 이제 야권 200석을 얻고 아주 겸손하게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우고 실력있고 참신한 사람들 내세워서 네. 그러면 이제 바로 탄핵국민으로 가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올 가을부터 내년 봄 총선하고 여름 이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예, 대선을 바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좀 오프라인 집회도 많이 나오시고 여러분 온라인 우리 유튜브들 또 훨씬 더 많이 봐주시고 이렇게 좀 오프라인에서 대규모 시민행동을 같이 준비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좌우 중도 합작 시위 언제 예정됐습니까? 저기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네. 송영길 대표가 농성하는 검찰청 앞에서요. 금요일 직장인들도 오실 수 있게 7시부터 저녁 7시 네, 9시부터 하고요. 네. 네. 일요일 날은 수원역에서 수원역. 수원의 최대 번화가인 수원역 로데오 거리에서 6시부터 네, 좀 조금 추워지긴 했지만 그려 네. 저녁에 식사로 나오시잖아요. 6시 7시에 그 유동 인구들과 함께 그래서 그 근처에 목사님 일요일 날 오셔야죠. 일요일 날 일단 와야 됩니다. 아침에 목회하고 예. 오후에 오시죠. 그 저기 그 근처에 김한매 사무실도 있거든. 한매야 너도 나와라. 네. 나와야지 한 명이라도 더 문을 채우는 게 중요하니까.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네. 오늘도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역시나 안진걸은 안진걸이다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약간 예능 느낌으로다가 해가지고 그 약간 딩고라는 채널 혹시 아세요?
딩고에서 킬링 킬링 벌스라는 그 컨텐츠가 있어요. 네. 예, 그 호라이즌 룸 하얀 호라이즌 룸 같은 데서 이제 비트 깔아놓고서 계속 노래 부르는 거거든. 최진봉 교수님이랑 둘이 해가지고 네. 딩고 말고 봉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 최진봉 비트 깔아주고 둘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필리버스터처럼. 아, 괜찮네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야겠어. 저 괜찮은데 거기 젊은 피로 황희도 좀 넣어주세요. 아, 아 걔도 요즘 심, 야 심상치 않더라. 희도는 일곱 시간씩 라이브를 해요. 와, 혼자 그 어떻게 하는 얘기해? 와. 와, 네. 젊은 안진거리. 1년이 7시간 녹취록을 풍자나 그랬나요? 셋이 묶어가지고 팀을 네. 만들게요. 봉골두라고 해서. 우리 봉골두. 봉골두. 곧 안진걸TV, 임센식당TV 공동방송에 모시겠습니다. 아, 임센소장이 굉장히 좋아하던데 왜 그런 거예요? 아 옛날에 그 저 짤짤이쇼 하셨을 아, 때부터 짤짤이쇼를 같이 하셨구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네. 거기 저 왜 부르시는 거예요? 저 한마디도 안 시키고. 되게... 놀리려고. 아니요. MC장원의, MC장원의 진가를. 자, 압니다,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놓고 자기들 얘기만 하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무시하십니다. 자, 오늘 아주 정말 중요한 네. 말씀 해주셨습니다. 검찰이 지금 이제 윤석열을 향해서 내가 이 히다바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 예, 요 현장에서 직접 검찰의 움직임에 네. 가장 민감하신 우리 진영 최고의 레이다, 최고의 촉 네. 안진걸 수장님이 네. 분석했습니다. 검찰이 지금 윤석열을 등 돌리고 있다. 어.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네. 우리가 네. 짚을 수 있겠습니다. 봉골드보다 더 재밌는 이름 만들어주셨어요? 네. 황봉걸 트리오라고. 황은 누구야? 아, 황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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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세진봉. 황봉걸 안진걸. 같은데. 네, 좋습니다. 황봉걸 트리오. 네. 셋이 방송하면 네. 누가 말 제일 많이 할지. 기대해주세요. 네. 기대된다. 씨름소도 이봉골이 생각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한진걸 수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